배진서 김민서의 터치 90. 안녕하세요. 최진서, 김민서의 터치 90 김민서 프로입니다. 항상 최진서 기자님이 저를 불렀는데요. 오늘은 제가 최 기자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팡! 뭉개. 화면 가리지 마요.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석 기자입니다.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를 마법으로 네. 불러주셨네요. 올만하죠? 네. 네. 제가 좀 무거워서 좀 부르시기 좀 버거웠을 텐데 잘 부르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숏게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잘 쳐야겠죠. 그렇죠. 네. 잘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쳐요? 뭘로 잘 쳐야 돼요? 52도 56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52도 56도요? 네. 아니요. SN 들어보셨죠? SA. 예. 네. 네. 그게 바로 52도 56도인데요. 예. 52도 56도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좀 더 핀에 가깝게 잘 붙일 수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습득하신다면 점수가 팍팍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52도와 56도 웨지를 들고 왔는데요. 네. 이 52도하고 56도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때 써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숫자에서 나타나듯이 52도, 56도 네. 4도 간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56도는 평균 70m에서 그린에 공략할 때 쓰는 거고요. 70 이상 뭐 80에서 90까지도 52도로 공략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가까운 거리서부터 한 70m 정도에는 네. 56도 네. 그 이상 한 80m 정도의 거리는 52도로 네. 공략한다. 네. 일단 길고 짧은 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 웨지 샷을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네, 백돌이니까. 자, 웨지 샷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웨지 샷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공의 위치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공 두 개 정도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공을 좀 더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체중을 왼쪽에다가 약간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윙은 평소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프로님의 명품샷. 아, 명품샷 봤는데요. 제가 거기서 궁금한 게 네. 의문점이 생겼는데 저는 이제 샌드웨지밖에 안 쳐봤는데 샌드웨지는 그 같이 골프 치러 간 형님들이 설명해 주시기를 네. 오른쪽에 중심을 다 두고 뭐 모래를 퍼올리듯이 샷을 네. 해라 이렇게 해서 전 아 오른쪽에 두는 게 안정적으로 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보니까 왼쪽에 중심을 많이 두셨대요. 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골프는 어쨌든 공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벙커샷은 뒷땅을 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프로치에서는 공을 바로 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체중이 이렇게 뒤쪽에 있게 되면 공이 어디를 때리게 될까요? 이렇게 옆구리를 때리게 돼요. 예.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반대로 이렇게 있으면 가서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샷을 하기 위해서 네. 중심을 왼쪽에 둔다? 네. 아, 그러면 공은 지금 오른쪽에 뒀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샷을 좀 더 정확하게 치기 네. 위해서요? 정확히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게 클럽의 S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가장 짧은 클럽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 내려오는 시간도 그만큼 짧아지고 가파르게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우측에 놓는 거죠. 아, 중심은 왼쪽에, 네. 공은 오른쪽에. 아, 알겠습니다. 제가 프로님으로부터 웨지 샷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자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스윙 폼 아름다웠는데 정말 제가 봐도 아름다웠는데 문제는 제가 스윙을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표 지점, 그린을 두고 이쪽에서 샌드웨지 치면 넘어가. 그리고 또 저기서 치면 또 일로 넘어. 네. 왔다 갔다. 그럼 형님들이 아, 진짜 치고 와. 우리 먼저 저기 가 있을게. 그래. 혼자 외로이. 결코 좁혀지지 않는 이 거리. 이 거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네요.
이 좁혀지지 않는 거리. 그러니까 네. 거리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웨지샷은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해요? 네. 결론만 말하자면 네. 스윙 크기로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윙의 크기요? 네. 스윙의 크기. 네. 제가 깜짝 놀랐던, 놀라마지 않았던 스윙의 크기에 따른 거리 조절.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어드레스 어떻게 하시죠? 예, 공은 오른쪽. 예를 들어서 10m 왼쪽. 정도 친다고 생각하시고 어드레스 해보세요. 10m요? 네. 그러면 되게 작게 그냥 톡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큰데. 네. 충분히 크신데. 네. 마찬가지로 헤드페이스 일자로 만들어주시고요. 네.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아. 발을 모아주세요. 네. 왼발로 3cm. 그다음에 약간만 오픈해 주시고요. 체중을 왼쪽으로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요 무릎이 이렇게 됐잖아요. 네,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되면 어디 치겠어요? 뒤에 치겠죠? 뒷땅을 치죠. 네, 네.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네. 약간만요? 약간 애교. 아니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약간 그런 건데? 오빠. 막. 이렇게요. 네. 지금 좋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클럭 크기를 오늘 설명드릴 텐데 네. 내가 시계 바늘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시계가 내 등 뒤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6시인 거죠? 네. 7시 10, 8시 20, 9시가 30이에요. 마찬가지로 팔로 부분은요. 백스윙의 대칭이기 때문에 7시면 온만큼 가주는 거고 네. 8시면 또 온만큼 가주는 거고 9시면 9시에서 3시까지 가주면 돼요. 그러면 10m 샷 해보겠습니다. 7m니까 굴러가는 거리까지 하면 10m가 그렇지. 되겠네요. 자, 그러면 3시간만큼 뒤로 갔다가 3시간만큼 앞으로 가는 30m 샷 해보겠습니다. 오, 잘했어요. 이야! 기가 막히게 29.92m. 네. 이런 걸 가지고 컴퓨터 샷이라고 하죠. 네, 오케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받았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웨지샷 연습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